네, 안녕하십니까. 도화사랑입니다. 오늘 투기장 12연승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기 바로 전에 오랜만에 핫스톤 투기장 승률을 봐봤어요. 봐보니까 전사, 사제, 주술사, 드루이드, 성기사 이렇게까지가 승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1승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직업들이 나오면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전사 사냥꾼이 나왔어요. 그 승률 봐보니까 전사가 부동의 1등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를 해서 이번엔 좀 고승률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사제, 드루이드, 그리고 흑마법사가 나왔네요. 1, 2등인 전사사제로 한번 12연승 가보겠습니다. 오, 첫 번째부터 카드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시체 되살리기, 수호병 강화상인, 그리고 녹슨 탈것 약탈자. 발음도 어렵네. 녹슨 탈것 약탈자인데, 제가 여태까지 두판 해보면서 시체 되살리기랑 녹슨 탈건 약탈자 녹슨 탈건 약탈자는 해봤는데 수호병 강화상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해보고 싶지만 카드 효과가 별로 좋긴 한데 왼쪽 오른쪽 카드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딴걸 골라보겠습니다. 녹슨 탈건 약탈자 가져갈게요. 심리 조작은 약간 운이 필요하고, 용화기 파수병 좋아 보이네요. 한번 용 덱을 한번 구상해 볼까요? 이거는 폭격수 가져갈게요. 아, 용족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용족이 잘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용족 카드가 전사랑 사제 둘다 많이 있지 않나? 이거는 뭐 광전사도 괜찮아 보이는데 선봉대원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는 삽주먹. 용족 나왔다. 용족. 용족 일단 골라볼게요. 아, 요거 괜찮은데 비행사 괜찮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4코스트 라인이 없잖아요. 하나 가져갈게요. 명예의 방패. 피해를 받은 하수인이어야 돼서 약간 조건부긴 한데. 아, 겨나갔네. 제가 사냥꾼 할때 정말 많이 쓰는 카드인데. 여기서 보니까 좀 반갑네요. 그럼 방패 가져갈게요. 방랑자. 회계. 용족이 잘안 나오네. 불량하나 감독관? 둘 중에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요거는 또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져갈게요. 용족이 안 나오는데? 사기 증진. 이거는 한창 졸개 덱들 많을 때
나왔던 카드지만 잘안 쓰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리고 전쟁 인도자 같은 경우는 손패 카드가 꽤 있어야겠죠? 비용이 5 이상인 주문이 없잖아. 인도자 가져갈게요. 용족이 잘안 나온다. 이거는 상현 가져가겠습니다. 전갈. 아, 나 방랑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방랑자으로 보이면 그냥 고르고 싶어. 저는 방패 올리기도 괜찮고 전쟁 도끼도 괜찮죠? 전쟁 도끼 가져갈게요. 조수 가져가겠습니다. 오! 전설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가 다 별론데? 이거는 빛날에 그냥 가져가서 다른 좋은 것들 나오는 걸 한번 기도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나머지 두 개가 별로일 것 같아요. 히포그리프. 중립 카드를 내 직업의 카드로 변신시킵니다. 이게 좋을까? 나머지 두 개가 별로긴 한데 그냥 이거 가져갈게요. 기계, 졸개, 용족 발견. 근데 아까 그 용족 효과 하나 보겠다고 용족을 또 너무 가져가는 것도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대규모 부활 가져가겠습니다. 망령. 아이고, 광역기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우박정령. 어제 괜찮았었나?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절정 이거 좋더라고요. 가져가겠습니다. 습생도 괜찮고 용기병도 괜찮아요. 적코 라인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7코 이상이 좀. 근데 하스스톤 투기장에 원래 고코스트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 용기병 가져갈게요. 요거는 도끼를 하나 더 챙기자. 오케이, 좋았어. 일단 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되기만 한 5승은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틀 연속으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겸손하게 해보겠습니다. 1승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1승만이라도. 그럼 시작할게요. 사냥꾼 드루이드,
상대방도 나쁘진 않네. 어, 이거 좋다. 보면 볼수록 괜찮네. 챙기는 게 나을까? 아니겠죠? 오, 좋았어. 오, 시작이 괜찮은데? 그냥 내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이게 낼 때마다 내가 피가 달아가지고 내가 낼 때만 다는 거죠? 아, 그러네. 얘한테 쓰는 게 낫나? 얘한테 쓰는 게 낫나? 얘가 빨리 죽는 게 나한테 나을 것 같아. 속공이었나? 그죠? 일단 4코스트에서 제가 할게 없네요. 이걸 나한테 쓸 순 없잖아. 되게 별론 것 같기도 한데? 오른쪽? 때릴라나? 정리할 게 있겠죠? 뭐 무기도 있고 하니까. 오. 왼쪽 걸 잡고 오른쪽 걸 때리려고 하나요? 안 때리네?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 제가 괜찮죠? 이걸로 잡고 정리하고 본체 때릴게요. 오, 이번 판 나쁘지 않아요. 1승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번 판 나쁘지 않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비밀. 아까 비밀을 안 썼던 거는 뭐 빈결의 덫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랬는데 빈결의 덫인 거 아니겠지? 오, 소용돌이? 괜찮은데? 쓰고 어, 얘 때리면 4. 뭐 폭발의 덕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빈결의 덫이 아니니까 사실 딴 게 나와도 이러면 필드가 좀 괜찮으시네.
근데 저도 나쁘지 않죠? 이거 되게 정리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얘를 내고 싶은데 조수로 버프 주고 참으로 하찮은 마법. 오, 이 친구도 용기만 가져갔네. 어? 잠깐만, 얘한테 속공을 부여해서 교환할까? 괜찮을 거.. 아.. 이거 얘.. 잠깐만.. 못 꺼나? 효과? 그렇죠. 이거 하면 근데 주문이나 영웅 응용이니까 되겠지. 정리하고 전체 달릴게요. 이러면 체력의 압박이 많이 되지. 다음 턴에 이해내도 되니까. 상대방 그냥 나가야겠는데?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7, 8. 얘네면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고 본체를 칠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를 바쳐 할 게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와, 상향 너무 든든하다. 일단 첫 판은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요. 오아시스 정령을 많이 가져갔네. 독수리 뽑을라나? 이분도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카드들이 있네. 이건 뭐 뭘 해도 괜찮죠? 이거 가져갈게요. 이러면 이제 상대가 숨이 턱 막히지. 불폭탄 받아라! 오. 뭐가 있나? 일단 한 턴 버틸 수 있다 이건가? 한 턴 버티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하고 이것만 내도 사실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활 해볼게요. 오, 속공 나왔어. 어, 용기병 든든합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났네요.
정갈 낼게요. 이러면 다음 턴에 뭘 내도 사실 도발 내도 정리가 되니까 이건 이겼지. 이건 질 수가 없다. 아, 요거 약간 구차한데? 아, 내 스타일 아닌데? 약간 구차한데? 근데 원래 하스스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처음으로 1승했어요. 프랑켄슈타인 널 가져가고 1승을 했네. 제가 옛날에 정규전 할 때도 거의 흑마법사랑 사냥꾼? 두 개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아직 레벨이 낮아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신감이 좀 붙었어. 12연승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12연승까진 못해도 한 5승? 5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로시,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 마법사 드루이드네요. 아니면 죽어버려. 일단 낼게요. 어? 뭔가 괜찮은 게 있겠지. 동전 쓰고 감독관 내는 거 5반가? 그래도 내면 얘 꽤 세지는데? 물이 일려나? 아, 해보고 싶어요. 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한 번만 줘도 뭐 제 역할 한 거지. 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네. 이러면 얘가 얘를 잡아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이거 뭐야? 든든하네. 아, 이거 때려도 그게 안 돼서 일단 이제 뭘 할? 때리자. 다음 턴에 약탈자 내면 되니까. 근데 필드 정리해야겠죠? 새로운 삶 원하네. 새로운 삶 원하네냐. 도끼를 잡을게요.
날마다 수혈했다고. 아주 흥미로운 책이군요. 아, 정리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 큰일 난 것 같은데? 우린 검은 사원을 다 쏠 것이다. 히드라 좋다. 7코스트 8코스트 연계가 되네. 두 개 중에 낼 만한 거 하나쯤은 있겠죠? 야. 야, 숨이 막힌다. 아, 좀 소환합니다네. 잤는데? 잤는데?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마. 이게 잤는데요? 제게 힘을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일단 멀리 가는 좋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 1승 했다는데 일단 의미가 있고,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싶으니까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멀리 가니 안 좋네요.
코스트 낼 게 있나? 그녀의 속삭임이 들린다. 아, 저거 좋지. 엘륜의 뜻은 무엇이? 4코스트만 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동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걸 쓰고 싶다. 써서 정리하고 싶다. 여기에 숨어. 은신 환생. 이러면 시간 좀 벌었죠? 어? 범위기가 있나? 아, 그러네. 여기에 숨어볼까? 참으로 하찮은 마법이군. 8코스트에 연계할 만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유리한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게 없었나 본데? 성모람. 뭔가 내는 게 많네. 뭔가 정리를 싹 하고 싶단 말이야. 아까 얘 체력 복사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서순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실수다. 성급했다. 정리할 건가 보네요. 그쵸? 이런 비극이! 얼른 글로 남겨야지. 피해를 1 주고 속공부여. 지금 속공이 의미가 없잖아. 8. 잠깐만. 필드를 정리를 좀 하는 게 날라나? 3.
이번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해도 내 말이 나오는 거잖아, 일일. 그럴 바엔 얘를 잡는 게 낫나? 그래도 하나 없을 때 잡는 게 낫겠죠? 카드 뽑아주는 거잖아, 굳이. 흥물한 프라임? 아, 뭐지, 뭐지, 뭐지? 아,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 실수했다. 아, 이번 판 실수가 너무 많은데? 성급했어. 아, 실수가 컸습니다. 이제 3일차 되니까 실수들이 슬슬 보이네. 아, 큰 실수했네. 역병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빛나래에서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비밀이요? 난감한데? 비밀이요? 비밀 없는데? 굳이 버프를 미리 발라놓을 필요는 없을라나? 발라놔도 될 것 같은데? 제압기가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좋다.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상대도 할 게 없죠? 뭐가 있나? 아주 좋아. 피해를 받고 생존할 수가 없다, 친구야. 좋네. 뭔가 은근 압박되는데? 얘도 못 낼 것 같고 얘도 못 낼 것 같아. 괜찮아. 그리 큰 놈도 아니었어. 아, 도발이 또 있네. 아, 이렇게 되면 2인 것 같죠?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발이 또 있진 않겠지. 또 있네? 이거 게임이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다 괜찮을 거예요. 이거 뭐 이긴 거 같죠?
고민되는 게 이걸 내고 얘를 낼 거냐. 때리고 이거 내고 요거 가져갈게요. 하나 둘. 아니 너무한데? 많이 너무한데? 선점 넘은 것 같은데? 뭐 왕크릇이 아닌 이상 젤렐 없겠죠?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아 오늘 좋아. 오늘 느낌이 좋아. 질 뻔했지만 이겼어요. 아 오늘은 몇 승을 할 수 있을까? 기세를 약간 탄 것 같기도 한데. 그 상대는 오 프랑켄 대 프랑켄. 승리가 아니면 죽어벨. 승리가 아니면 죽어벨. 전사 카드들이 대체적으로 괜찮네요. 아 동전 쓰고 얘 낸 다음에 다음 턴 얘 내는 거 오바겠죠?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 얘는 황금 카드라서 머리에서 전기가 나오네. 친구 강렬하네. 피해를 받을 때마다 공격력 1을 얻잖아. 다 괜찮을 거예요. 얘를 두 대를 때려야 되는데 가능할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아 이거 진짜 욕먹을 플레이 같기도 한데. 다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6딜 들어오는 거잖아. 믿는다. 둘 셋. 아 아 놀랍군. 아쉽다. 어우 아파. 어우 아파. 그래 알았다고. 사코스 나오겠죠? 나올 거야. 믿어. 난 널 믿어. 대족장님을 위하여. 어우 돌진이네. 본체 달리네. 어우 잘한다. 잘해. 아 지금 약간 아까운데? 버텨볼까? 욕심이겠지? 어차피 다음 턴은 주문술사도 있고 하니까. 그치 이게 맞지. 아 이번 하스스톤 좀 하셨네요. 투기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 6턴에 도발해도 되고 상황 봐서.
도발 또 내겠죠?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아, 하나 배웠어. 이걸로 천복 가는데 좋네. 전부 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오. 아, 이건 또 몰랐네. 내가 처음에 뽑고 싶었던 녀석이 나왔네요. 본체로 때리고. 괜찮은데? 철골렘, 줄개, 용족 발견. 아, 고민이 되네. 마법은 장난이 아니야. 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7, 11, 12 딜. 바로 들어가는 딜이 12 딜이고, 요걸 지금 내는 건 약간 욕심일까요? 내볼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아무튼 내가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오우. 오, 센 카드 나왔네요. 뭐, 나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걸 먼저 냈어야 되지 않나? 버틸 수 있겠죠? 일단 본체에 들어가는 확정딜이 4딜이고 3딜짜리만 없으면 살긴 사니까. 그럼 상대판도 사실 할 거 없거든. 안 그럼 삽자루를 정리해야 되니까. 아, 아이고, 졌네요. 2승 2패. 아, 뭔가 2승을 하니까 3승까지 해보고 싶다.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오, 프랑킨이 맞네. 역시 1티어는 보이면 픽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전사가 좋은 것 같아. 욕심 한번 부려볼까? 괜찮죠? 어차피 이 코스트가 하수인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주문까지 나왔으면 잘 나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내고 싶은데? 멋있게 생겼다. 카드가 괜찮게 나오죠? 이제 얘는 좀 빨리 내 필드에서 정리하고 싶긴 한데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열기야. 이러면 요걸로 정리할 수 있죠? 요걸로도 정리할 수 있고 도끼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얘가 있으니까 6코스트 얘 내고 7코스트에 뭐 얘 내면 버프도 계속 받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랜더 덱이네요. 너한테는 역부족이야. 속공하수인을 낸 다음에 그럼 속공하수인을 못 내게 하면 되잖아. 아 이걸로 정리하는 건 좀 별로인데나? 오 괜찮은데? 7코스트에 정갈래도 괜찮겠다. 압박 많이 될 것 같은데? 금고 금고 걱정하는 법을 배워라. 일단 버프 들어갔죠? 오 필드 세게 가져가네. 오 욕심 나는데? 뭔가 욕심 나는데? 근데 얘도 영적이잖아 어차피. 참으로 하찮은 마법이 제주마. 아 이거 아 맞다 그냥 하수인이지. 아, 또 할모 짓 했네. 아, 여기 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사바나. 투기장에서 사바나는 인정이지. 괜찮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별로죠? 아니 서순 아 나 진짜 못한다. 욕 많이 먹겠는데? 아 이번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상 올리기가 뭔가 창피하다. 낼 게 없나? 뭐지? 다 10코스트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도시엔 마법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3코스트. 주먹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오, 전쟁 도끼. 애들이 체력이 다 4여가지고 정갈한테 어그로가 좀 끌리겠죠? 아니려나? 잡아야지. 이러면 괜찮은데? 뭔가 남은 카드들이 별론가 보다. 아 오늘 3승만 하자. 3승 많이 안 바란다. 3승. 마법은 장난이 아니야. 요렇게 되면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문이 필요하다고?
근데 프랑켄슈타인 저거 색감이 주황색이랑 초록색, 파란색 완전 다른 색상들인데 조합이 은근 괜찮네. 프랑켄 마음에 들어. 황금이 멋있던데. 번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대도 이제 낼 카드들이 꽤 있겠죠? 괜찮다. 드로우를 계속 볼 수가 있네. 오, 좋았어. 이러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죠? 이 정도면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지불이 있단 말이야? 이야! 좋은데? 오! 탄탄하다. 오, 방금 전에 콤보는 약간 스토리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었어. 뭔가 내용이 좋았어. 탄탄했어 내용이. 괜찮아. 그리 큰 놈도 아니야. 이 천한 내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스토리가 한 번 더 나오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오, 지옥날개 스탯이 굉장히 좋은데? 정리하겠네요. 오, 이번에도 스토리가 있었어. 스토리가 있었어, 스토리가. 어떡하지? 뭘 잡지? 어, 상대방이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 끝난 것 같죠? 카드가 잘 안 나오나 보네. 지금은 약간 유리해진 것 같아요. 할 거 없는 것 같죠? 아, 좋네. 좋네, 좋아.
얘를 빨리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주인님께서 와우. 많은 재주를 내리셨지. 일리단이 있었어? 달빛이 깃든 창이요. 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매출이 아주 폭발적이야. 난 그냥 11. 아 쫄린다 약간. 어 뭐지? 정리기가 있나? 그런 거 없잖아. 야 뭐야? 자락서스가 있어? 어 큰일 났는데? 어 생각지도 못한 반전 매력이 있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진 거 같은데요? 자락서스가 있네. 우리가 소환한다. 네가 아니라. 어 일단 삽주먹 나왔어. 나온 뭐해? 나온 뭐해 졌는데. 아 졌네. 날마다 땅 판다. 파고 또 판다. 날 죽여라. 결국 3승을 하진 못했네요. 일단 여태까지 해봤던 걸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0승하고 두 번째 판에도 0승하고 세 번째는 1승을 하려고 했는데 2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다음번에는 4승하면 되니까. 아 내가 하스스톤을 이렇게 못했나? 암울한데? 투기장 3번 해가지고 총 승수가 2승이야? 네 오늘 하스스톤 투기장 한번 도전해봤고요. 결과는 2승 3패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12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